전국에 계신 스포츠 팬, 영화 팬 여러분, 그리고 외국에 계신 5% 청취자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홍대 단파 스튜디오입니다. 지금부터 YCU 스포츠 이번 시간에는요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또 쿠팡이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KBC라고 광주 방송에서 광주 이제 SBS 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옐로 스피릿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부작이고요. 네, 5부작에서 뭐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별건 없어요. 광주 FC의 2023년 시즌을 다룬 다큐멘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죽어도 썬더랜드 했던 그렇죠. 것처럼. 네. 이거는 뭐 거의 죽어도 광주 FC인데 약간 좀 더 다큐 형식인 그런. 네, 약간 EBS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었어 저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내레이션이 없어요. 네. 네. 내레이션 없죠. 내레이션 없이 담백하게 그냥 그냥 인터뷰만 자막 좀 넣고 네. 네. 그래요. 자막에 좀 약간 좀 믿기지 않는 자막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먼저 소소히부터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지금 굉장히 K리그 2024 시즌에 가장 핫한 선수는 누굽니까? 링가드. 그렇죠, 링가드고 가장 그쵸. 핫한 감독은 이정용. 그렇습니다. 가장 핫한 감독. 바로 이 가장 핫한 감독 이정용 감독이 있는 광주 FC의 2023 시즌을 다룬 게 딱 시기 적절하게 나왔다. 우리가 이걸 지금 딱 시기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정말 재밌게 봤었고요. 2023 시즌. 물론 저는 광주 팬은 아니고 수원 팬이라서 참고로 2023 시즌에 수원 삼성이 광주 FC한테 3전 3패였습니다. 네, 전패죠. 전패. 네. 네. 아주 그냥 얻어 터지는 거 하나하나씩 다 그냥 재밌게 잘 봤고요. 화끈하게 말아먹죠. 화끈하게. 나 그래서 아까 자막에 탐탁치 않다고 했잖아요. 첫 경기 그때 뭐 강팀 수원한테 이겼다니까. 아~ 우리 강팀 아닌데. 강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땐 강팀이었죠. 아니, 아니야! 우리 전년도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쳤는데. 우리 오영교! 우리 오영교 없었으면 강등됐으니! 진짜 강등됐었어!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있잖아. 우리 셋이서 그때 같이 경기 보면서 아, 이게 좀 이제 슬슬 먹힐 때가 된대요. 아니야. 그러니까 86회 기가 막히게 막. 예, 맞아요. 그 경기인데. 그때 그 순간 우리 조용했잖아요. 우리. 첫 경기 보면서. 야, 올해도 글러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여기 자막이 강팀이었나 했길래 아닌데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수원과 작년 수원과 광주의 세 경기 중 무려 두 경기를 직관이나 하면서 아 맞다 갔다 오셨죠 광주 갔다 예. 저는 그때 광주 축구 전용구장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 처음 간 경기 결과가 0-4네? 0-4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아마 역대 최고차 패배 아니에요? 광주 상대로? 뭐 아마 그런 아마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닌데? 애시당초 그 스코어가 나온 적이 없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 골 차로 광주 이긴 적은 있었어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광주 상무랑 할 때나 5-2 정도 나온 적이 있어도 너무 옛날 아닌가요? 그러니까 광주 상무는 언제적 광주 상무 요즘 사람들이 모를 수준인데 그걸 광주 상무 불사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엠블럼도 그냥 상무 엠블럼 썼다 맞아 그랬었죠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래가지고 그런 씁쓸한 기억들이 다시 잘 생각나게 하는 그거 보면서 그냥 부럽더라고요. 아, 부럽다. 야 광주 저렇게 참 잘하는데 너네 뭐하냐? 광주 순위표 보면은 맨 밑에 수원이야. 수원 아니면 강원. 나가고 있어. 수원에 고정돼 있어. 수원. 12위 수원. 맨날 계속 순위 수원인데 맨날 여기서 만나는 그 팀이야. 잘하기다 이씨.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그래서 정군님요. 예도 스피릿 네 저도 봤죠. 네 진짜 재밌게 봤고 진짜 아까 상군 씨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3년에 K리그의 정말 돌풍의 팀이었고 그리고 그 돌풍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재용 감독. 참고로 이재용 감독의 첫 프로팀 감독이 광주 FC였고 그쵸. 네 광주 FC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더 정말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정말 정말 담백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레이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담았는데 참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아까 상구 씨가 얘기했던 수원 삼성이 광주한테 0-4로 아주 그냥 대패당했던 거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먼저 떠올렸던 게 상구 씨 먼저 떠올렸어요. 와 정말 상구 씨 저기 가서 봤을 때 정말 기분 진짜 못 갔겠다. 왜 갔지? 아니 한 0-3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것도 나왔었잖아요. 0-4로 지고 있는데 우산을 돌리고 있어요. 수원 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0-4로 지고 있어도 우산을 돌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 그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야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였는데. 아 그때 이미
직관 가서 직관 가서도 본 건데 한 0대 3 됐을 때 이미 수원 팬들은 이미 마음을 다 놓고 있었어요. 야가 그 캐스라스라네. 될 때. 아무튼 될 때라 해라. 그래 맘대로 해라. 아유 알아서 해라. 그냥 그냥 앞에 그 고승범 쓰러져 있으니까 그때만 좀 마음 아팠어. 그때만 아유 어떻게 심하게 다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만 들었었지 뭐.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사실 보면 예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이정효 감독이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 라커룸에서 경기 마치고 이렇게 선수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아쉽게 비겼나 아쉽게 졌나 그랬을 텐데 그 라커룸 원정에서 라커룸에서 얘기하는데 순간 이정효 감독이 좀 순간 울먹이더라 울먹이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야 이게 감독의 고충인가 고뇌인가라는 그 정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도 그 이정효 감독의 그 특유의 그 버럭이 나옵니다. 아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이정효 감독이 이정효 감독 뭐 어떤 분은 뭐 저기 뭐 저기 콘테 같다 또 어디도 투엘 감독 같다 그런데 그때부터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정효 감독은 저는 위르겐 클롭 감독하고 약간 느낌이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감정파 그러니까 전술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약간 그런 게 약간 클롭이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정현 감독이 개인 프레싱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선수들을 독려를 하고 그러는 게 저는 그래도 딱 이렇게 아 뭐 물론 이제 뭐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다른 감독들도 워낙 소위 이제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아니야 그 두 감독하고 스타일은 달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클럽인데 딱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해서 결국은 뭐 정말 그 감독의 열정과 그리고 선수들의 그 단합이 어우러져서 정말 광주가 최초로 구단 창단 최초로 아시아 무대까지 진출하는 거이 나고 또 작년에는 또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전 구단 상대로 다 1승씩 다 챙겨가고 네, 그러니까요. 유일해요. 네, 11개 구단 상대로 다 울산도 못한 거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억울하면 이기면 되죠. 예전에는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억울하면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야 저게 자신감이구나. 그거 원래 처음 썼던 게 FC 서울 서포터스들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니까 네. 이제는. 네.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나.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건 다행히도 서울은 광주 상대로 아마 2승 1패인가 했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이겼습니다. 아, 이긴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 20라운드 때 경기인가가 3대1인가로 서울이 이겼는데 마침 또 광주 출신 선수 3명이 골 다 넣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윌리안, 네. 윌리안 네. 나상호, 박동진. 아, 그렇네. 다 광주 출신. 네. 아, 맞네, 맞네. 그때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그때가 그 말이 그때가 하필 다 네. 광주 출신이네 이랬는데. 그날이 그거 억울하면 이기세였어. 네. 아니, 정 억울하면 이기세효. 네. 저도 재밌게 봤고 사실 이게 그 옛날에 아챔 시즌 때 그 울산도 이런 비슷한 형식의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하나 냈던 적이 있던 걸로 푸른파도 네. 푸른파든 명언이 나왔었죠. 이게 팀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인천도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아, 그렇죠. 우리가 다뤘었죠. 네. 비상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사실 되게 일반화돼 있는 형식의 그런 장르인데 네네. 한국은 유독 이런 게 좀 없어서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좀 한국도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게 좀 나와서 되게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일단 1패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나름 이렇게 재밌게 또, 봤습니다. 아, 우리 문제는 올 시즌 개막전 졌잖아. 어떻게 보니까 올 시즌 개막전 올 시즌 1패인데 아니 링가드까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여기 세 분은 광주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받아치네.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연기자 이거. 그래서 이번 시 개막전 어떻게 보셨어요? 개막전이요? 아, 네. 실망이 가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K리그 1인 게 어딥니까. 아, 또 이렇게. 그래 우리 투게이 형은 어떻게 본 적을 봤는지 얘기합시다. 투 있는 사람들. 캐릭 투? 네. 뭐 일단 뭐 뭐 갑자기 개막전 얘기하는 거? 아니 저기 여기 아그아그 뉴타입이본 K리그 2. 아 예. 아니 광주 경기. 아 광주 경기. 아. 광주 경기. 아 근데 사실 첫 라운드 때는 뭐 기대감이 없기는 했어요. 애시당초에. 아, 왜냐면은
이 서울이라는 팀이 1라운드 때 잘한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 십몇 년, 제가 2009년부터 서울 팬이었는데 개막전에 썩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특히 감독 바뀐 시즌에는 특히나도. 아, 그 약간 그 변동이 네.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그러지는 네. 거예요. 맨날 그리고 저희도 한번 강등 플레이오프 찍어봤던 사람들로서 아, 그렇죠. 아, 저희는 승강 플레이오프 선배. 그러니까 2016년이었죠 마지막에 서울이 우승한 게 그때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전북 상대로 운 좋게 네. 그때 전북이 마이너스 9점 먹은 네, 덕분에 네, 그 징계 이후 뽀록으로 우승해 그때 이후로 저는 저희 팀에 대한 기대가 방송, 없습니다. 잠깐 이 방송에 뽀록이란 말 나와도 됩니까? 유튜브야 유튜브 괜찮아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우리 방송에 힘이 없어요. 아, 우리,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우리 봐주시면 안 끌려가 돼. 안 끌려가 아 이거 우리 잘못하면 우리 저 칼 맞아 우리 우리도 칼 맞아 거기까지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저는 16년 이후로 굉장히 라이트 팬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오래 본 분들은 알아요. 이게 서울이 보면은 그 각 팀의 새로운 용병들에게 1호 골 내주는 거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팀 중에 한 명이 서울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2011년 그 K리그 개막전 케인이 네, 그때도 거기도 했었고요. 그때도 서울이랑 수원 슈퍼매치였잖아요. 그때 아, 수원이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두 번 첫 번째 골 넣은 선수가 케인이 선수였는데 막 아시안컵 끝나고 그때 활약으로 영입을 했었죠. 예, 영입했었던 네. 우즈베키스탄 선수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다카라 데뷔골도 아마 서울 상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아, 있어요. 아 맞아, 그 수원에서 했던 거. 맞네. 카라 왔던. 카라 와가지고서 네. 그래서 다카하라가 넣었다 뭐 카라가 써 뭐. 아니 저는 그것보다는 경기 끝나고 그 이상윤 위원이 다카라 선수 인터뷰에 대해 혹시 이상윤이라는 선수 아니야? 저 그 멘트가 많이 떠나가지고서 네. 약간 살짝 이 저기 그 깔때기 되려고 했었던 거네. 그래서 그 새로 영입한 광주와 이번에 영입한 가브리엘이라는 가브리엘. 또 결국 또 데뷔골을 서울 상대로 꽂아 넣었고 2라운드 때도 또 골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멀티골 넣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새 용병들의 상대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가? 아 그거는요. 새 용 그거는 뭐 오히려 뭐 링가드 어때요? 뭐. 그래 그 그거라고 그러자 링가드 1-2라운드까지 본 링가드는 저는 제 진짜 진가를 보려면 한 10라운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 확실히 더 길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길게? 확실히 제가 보고 온 자료가 맞다면은 거의 한 8개월인가 가까이 경기를 못 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보니까 뭐 그렇죠. 뭐 거의 유사 1년 가까이. 그렇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거의 경기 못 나왔으니까 거의 못 나왔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실전 감각이 없는 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축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쟤는 좀 뭔가 핏이 안 돼 있다고 보이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한 번씩 나오는 분들 그렇죠. 그 창의적인 게 강상우가 골을 못 넣었던 거긴 한데 그 인천이랑 할 때 그 네. 홈런 아니 홈런이 아니라 그 강상우 선수한테 찔러주는 맞다 강상우가 아 그거는 솔직히 강상우 선수가 그 만들었어요 그건 강상우가 넣었어야 된다고 그 보는데 그 패스는 진짜 일품이었거든 그 패스 아 물론 이게 저기 아직 강상우 선수가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시차요 거기는 시차잖아요 중국에서 왔는데 한 시간 차도 시차예요 참 그럼 인가들은 뭐야 아 인가들은 좀 오래 있다 좀 있었잖아 같이 저기 캠프도 뛰고 네, 다시 서울 팬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공격수를 더 샀어야 된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영입은 네. 결국은 안 샀죠 끝까지 그리고 공격수로 쓸 줄 알았던 박동진을 느닷없이 우측 풀백에 세웠다가 그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기동 감독의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그러니까 박동진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데 그렇죠 제가 그동안 봤던 거는 공격수 아니면 중앙 수비수 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우측 풀백이라고 해서 뭐지? 그 비슷한 게 옐로 스피릿에서 토마스 선수였나요? 맞아요. 토마스 선수를 원래는 수비해 보는 선수인데 네.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시켜가지고서 그렇죠. 그런 작전이 있었잖아요. 아니, 네. 토마스 선수가 아니라 저기 아, 그 누구죠? 티모를 미드필더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토마스 원래 미드필더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토마스는 원래 원래 그쪽이죠. 쪽이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아무튼 개막전 때 광주의 플레이 보면은 정말 이번 시즌도. 갈고 닦은 게 너무 이건 팀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조직이 되었다는 게 너무 잘 느꼈어요. 심지어 이제 광주는 일단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챔피언 다음 시즌 이제 24-25 시즌 챔피언스 ACL
엘리트의 플레이오프권을 따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좀 팀 조직력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패싱 플레이를 많이 좀 더 간결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감독님은 일단은 프로 스포츠니까 일단은 공격을 해야 한다 무조건. 잠그면 안 된다. 그 계속 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그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유명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 유명 코너킥 차에서 네. 올라가면서 나 그렇게 욕하면서 올라가. 시간 있으면 올라가라고. 아니 시간 있으면 골 넣으라고. 그리고 또 그 뭐냐 아까 그 코너 때 심지어 올라가라고 올라가 하면서 식빵 구우시고. 아니 보통 이 시간 때 되면은 이제 1대 0 이기고 있으면 얘네 같았으면은 지키라고 하죠. 지키라고 하거나 대충 좀 천천히 빨리 차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지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공격해야 돼. 잔인한 사람 같은. 진짜 마이크도 닭공 진짜 닭공. 진짜 닭공이야. 그러니까 거기 막 자막에 이기고 있. 팩트 이기고 있음. 아 그거 저거 아니야? 그 유명한 짤 대구랑 했을 때였나요? 아 그거는 이제 그때노 웬만해서 감독님을 막을 수 없다. 그 신도 나오죠. 예수 스피릿에서 그 대구 원정에서 간신히 이긴 거에서 네. 이재용 감독 진짜 정말 그 조용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중계로 봤을 때는 저 감독님 지금 정말 만족해하지 않은 스코어다 해가지고서 그 실제로도 네. 그래서 그 스플릿 옐로 스플릿 거기 옐로 스피릿 거기에서 나오지만 스플릿 A 그 인터뷰 할 때 기자 그 미디어 데이 할 때도 직접 얘기하잖아요. 아, 그 장면이 하면서 근데 뭐 사실 그때도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색골을 넣었다가 색골을 먹히고 뭐 4대 3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정효 감독은 그 뭔가 현실에 안주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꽤 공부하는. 그러니까 네. 저번에도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보러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직접 보러 가서. 직접 보러 가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웃겼던 게 그 마지막 경기 때 포항하고 0대0으로 비겼을 때 그 인터뷰 했잖아요. 중계 끝나고 이게 경기 끝나고 뭐 이렇게 멍청한 경기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고 선수들도 멍청했고 마지막에 자기도 멍청했다고 하는 거고 아니 저 감독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데 근데 예조 스피릿을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스피릿 A 이제 파이널 A로 올라간 만큼 우리는 이제 그 순위에 맞게 이제 경기를 해야 된다. 아, 저 거기에서는 딱 그때 느꼈어요. 아, 저 감독님 저 진짜 현실 안주하는 사람 아니구나. 그걸 느꼈죠. 예. 그 얘기 있잖아요. 뭐 감독상 못 받으면은 예. 뭐 내년에 받으면 되죠. 내년에 받으면 되지 뭐. 안 그러면 해외에서 받으면 되고. 뭐. 그러니까 나 이 너무 웃기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포부가 장난이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또 저기 그 미디어 데이 때 감독님이 그 이정현 감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린 또 우승하면 안 돼요? 그 얘기 작년 스플릿 이제 뭐야 스플릿이신다 씨 저기 뭐야 맞아요 작년 그 스플릿 네, 그때 미디어 데이 때도 우리 기자들이 뭐 상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막 상대 팀들이 이길 수 있는 팀이 어디로 보십니까 할 때 막 광주 다 언급하고 뭐 그런 거 보고 헛웃음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정현 감독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이 작품이 이제 KBC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구단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이게 작품 중간중간 1회 때 많이 나왔었는데 광주 FC가 사실 지난 시즌에 좀 부침이 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팀 운영적으로. 그렇죠. 운영적으로 있었고 이제 팬들이 항의 걸게 했었고 그 모습까지 만약에 구단에서 직접 만났으면 그건 안 나왔을 거예요. 100% 잘렸죠.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지. 근데 이거는 지역 구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역 구단의 협조만 그냥 얻은 거고 협조나 이런 거 또 연맹의 협조 이런 거에 한 거지 절대 이제 이거 간섭을 안 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또 보면은 연습구장 이제 연습구장 문제인데 야 이건 진짜 이게 프로팀에서 할 지금 2023년에 프로팀이 처한 그 연습이 맞나? 연습구장도 정식 구장이 아니라 계속 지금은 잘 안 쓰고 있는 광주와 축구 경기에서 그냥 운동을. 아니 뭐 그거는 쓸 수는 있다 치는데 뭐 한 옆에 막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었다.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마음만 먹고 하면은 사실 뭐 다른 팀에서 그냥 사진 찍어도 모른다고 어, 애들이랑 같이 모른다. 하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그러니까. 없다. 이제 와서 이제 올해 와서 이제 보니까 구단주가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더라고요. 강기정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네. 이제 올해야 이제 좀 정비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 중요하면 이제 좌석 문제 나오죠. 아~ 가변석이다 보니까 또 이게 그, 또 그때 한번 작년 여름에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 부실공사 논사가 논란이 났었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실제로 직관을 갔어가지고 알죠. 그 4대 0대상 경기. 저는 S석을 갈 줄 알았는데 S석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갈 줄 분명히 원정 팀으로 간 건데 원정석인데 왜 S석이 아니고 이석을 이석 줬어. 이석한 쪽이어가지고 뭐 덕분에 뭐 경기는 더 잘 보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대구 팬 인터뷰까지 잡아가지고 네. 그거 따더라고요. 불안하다고 막 점프를 못하겠다고 어, 사고 나면 어떡하냐 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만약에 어 구단에서 못하죠. 절대 못 넣죠 이런 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죽 그러면 이게 그 강원가의 홈 경기였나요? 그때 이제 그 팬들이 이제 그 서명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어. 잡아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 구단이 이제 지역 민박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KNN 같은 경우는 뭐 부산 아이파크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 이제 뭐 UBC는 저희 울산연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어? 그래서 KNN이 그래서 아이파크 가서 취재하면 이제 구단주님 어? 어어어 구단주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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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구단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그래요. 뭐 그 사실 지역 언론이랑 같이 이제 만드는 거는 나쁘지 않죠. 아 저는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중계권이 없더라도 그런 거를 담아낼 수 있는 미디어는 지상 뭐 그 큰 데가 아니더라도 지역 민방도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다큐멘터리 예를 들면은 뭐 죽어도 썬더랜드 같은 경우도 지역 이제 BBC 뭐 그쪽 지역 뭐 스코트 뭐야 썬더랜드인가 BBC 썬더랜드인가 아무튼 거네 거기 그 지역 그게 있죠. 네. 지역 네트워크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 팟캐스트라든지 사람들 모아서 이제 인터뷰 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와의 언론 접촉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죠. 지금 뭐 맨체스터 같은 경우도 보면 맨체스터 맨날 거의 오피셜은 대부분 맨체스터 지역 언론들이 하잖아. 메인 저 속보 브리킹하면 진짜 이제 브리킹하면 반동만 하는 거는 뭐 맨유보다는 맨시티 많이 하겠죠? 네. 아 그래도 옛날에 맨체스터의 주인은 아. 시티죠. 옛날에 그래서 어디 지금은 그 말 갑스탑에서 할 수 어. 있습니까? 이상 맨유 팬의 한탄이었습니다. 네. 아 마샬은 안 된다. 옛날에 서울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쿠팡플레이가 다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지역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맡긴 의문이 들긴 하지만 TBS가 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어 그거 진짜 네.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때 네. 해설도 막 장지원 의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장지원 의원 강원 FC 것도 했었던 네. 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 또 심지어 제 기억에 그 TBC가 아 TBS가 TBC는 이제 대구예요. 대구예요? TCB가 대전이에요. 아, TB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라디오 중계로도 저기 프로야구 특히 LG 경기 많이 중계했어요. 아, 네. 네. 김동현 캐스터하고 저기 누구냐 그 이병훈 해설위원. 네. 김동현 캐스터 요즘 뭐 하세요? 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옛날에 그 목소리만 보고 죽을 정도에 그냥 조이또 네. 돌아가신 사람. 근데 왜 그런가? 김동현 캐스터도 옛날 ITV 출신이라 가지고 ITV 아나운서 출신이라 축구 ITV 그 저기 그 스포츠 중계 또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분하고 장지현 의원하고 또 K리그 에피소드 홈 경기 위주로 중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또 이제 아무튼간에 이런 구단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최근에 엠빅 뉴스에서 아주 강하게 아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세게 수위를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거의 왜냐면 현직 감독이 자 아무튼간에 현직에 앉아 있는 감독이 이렇게 세게 말한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그만큼 이정효 감독도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이거는 조금 살짝 좀 웃기려고 하는 거지만은 감독님이 원래 이정현 감독이 원래 올해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 만약에 재계약 얘기가 없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했겠는데 재계약을 하셔서 또 이렇게 또 세게 얘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또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광주 구단에서는 뭐 이정현 감독을 한국에 디에고 시메오네처럼 만들고 싶다.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메오네도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이제 구단 운영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구단이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냈으니까. 아, 그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진짜 네. 광주 FC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정말 승점 자판기 소리 듣는 그러니까 팀이었는데 옛날에 엘리베이터 팀, 그냥 1부, 2부 왔다 그래, 왔다 갔다 그런 대대 관광 뭐 이렇게 막 했던 그 그렇죠.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네. 대대 관광도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대대 관광도 대대 관광 다 1부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성수 울포제 성수는 밑에 있고. 아, 그렇네. 야, 정말 격세지감이네. 아까 성수 울포 밑에 있고 대대 관광 위에 있고. 그 만약에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13년에 정군한테 가서 야 2023년 수원 강등 당한다 하면은 뭔 말도 찌르지라고 하고 뺨 맞을 것 같아. 진짜 강등제가 있어? 저는 당장 15년 전으로 날아가가지고 아니 16년 전으로 날아가가지고 수원 우승 직후에 16년 전에 3군? 야 성남 강등되고 수원도 강등돼 이러면은 진짜 개소리야. 뺨싸자 경험 뭔 성남이 강등돼 막 이런 것처럼 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승강제가 어디 승강제도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승강제가 어딨어. 그때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사실 아니, 수원 입장에서 좋았지. 6강 플레이오프 시절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쵸, 그쵸. 아 나쁘진 않았어요. 6강 플레이오프도. 6강 플레이오프 시절. 야, 6강 플레이오프 올라갔었지 계속 꾸준히 그래도. 올라갔어요. 꾸준히 네. 올라갔어. 옛날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네. 6강 플레이오프. 참 그것도 참. 옛날이다 진짜. 재밌었어. 아무튼 저는 사실 이제 광주 FC 창단 경기 보러 갔었어요. 옛날 2011년도에. 아, 12년. 그쵸. 네.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광주 처음 생겼을 때 분위기는 그때 잔중 진짜 많았거든요. 이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광주 상무 시절에 이제 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우리도 이제 광주에 제대로 된 시민구단이나 팀이 생겨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서 만들었던 게 이제 광주 그때 광주가 상주로 이제 상무가 상주로 갔었죠. 그렇죠. 그렇죠. 상무가 상주로 상주로 갔고. 가고 그 이제 광주에 이제 광주 FC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지금 광주 FC가 그러니까 아마 광주 그때 상무 시절 때 팬들이 좀 등을 돌려섰던 경기가 제가 확실한 건 수원 원정대였어요. 아 맞아요. 2008년 10월이었나 막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광주 그때 팬들이 걸개를 걸었어요. 아 맞아요. 뭐 당신들의 사랑은 여기까지가 끝이. 맞아요. 그 유명한. 그, 네. 네. 그 걸개가 이제 기억나고 수원도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홈 경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원정 경기가 수원이었어요. 2012년에. 그래서 아마 수원 팬들도 축하해요 광주만 했을 거예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광주의 이제 시민 축구단 시민구단 창단을 기원합니다. 얘가 또 네. 지금 경기 결과 보니까 그때 수원이 2대 1로 이겼었네. 네, 그때 마토가 골 넣었어. 이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경기 전에 축하해 광주였어. 아니야 아니었어.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 그날 20몇 초 만에 먼저 첫 골로 먹혔어 수원이. 20몇 초 만에 김동섭한테 와 그리운 이름이다. 와 그리운 이름이다. 나 수원에도 있었던 분이었죠? 아니요. 성남. 아, 성남에 있었구나. 네, 성남. 네. 헷갈린다. 김동섭 아무튼 마토가 프리킥 넣고 페널티킥 넣었을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참 그리운 경기다. 옛날이다. 참 이렇게 저희가 한탄을 하고 있는 저희 이유가 있죠. 그 당시 광주 FC 멤버가 박기동. 네. 창단 멤버. 수원에 있었죠. 네. 이 박기동이 수원에 있었죠. 네. 이승기. 그러니까 이승기. 지금 저기 부산에 가 있는. 네. 네. 주황파울로. 주황파울로. 이제 최고였는데 이때는. 아 그때는 거의 주황신이었죠 신. 그렇죠. 네. 예. 좀 대충 이런 선수들. 예. 그러니까. 2011년 시즌 때 현대 올뱅크 K리그. 아, 그 현대 올뱅크 그때 아, 그 해. 지금은 현대 아닙니다. 울산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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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올뱅크. 근데 그때 광주가 아무튼간에 16위 당시 이제 16위까지였었는데 11위를. 네, 야, 그때 리그에 팀 많았다. 팀 많았네. 16개 구단이었으니까. 예. 이때가 왜냐면 바로 승강제 도입하기 12년 때가 도입 전이었어요. 바로 전 연도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012년 때가 아니면 첫 강등 멤버가 광주였거든요. 2012년 때. 아, 그렇네요. 맞네. 2012년 때 이제 강등돼 2013년 때 아무튼 간에. 그리고 야, 수원 간신히 살아 아니 간신히 사는 게 이때까지 6강 플레이오프 나쁘지 않았었네. 그렇죠. 2013년 때 이제 K리그 챌린지 당시 이제 K리그 챌린지. K리그 클래식. 네. 클래식 이렇게. 그때 K리그 챌린지 8개 팀밖에 안 됐어. 맞아. 이게 어디 있었죠? 사실 그 가물가물하네요, 팀이. 2013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이때 팀이 어떻게 됐죠? 명단 팀 챌린지가? 챌린지에 경찰 축구단 있었고 연고지역 축구단. 그때 맞다. 경찰 축구단은 올 원정이었잖아. 다 원정이었죠. 홈이었어요. 맞아요. 홈 아닌 지금 네. 수원 감독님이 그 당시 거기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가 많이 취재를 다녔던 충주 엄멜 있었고 지금은 없어. 충주
충주엄멜. 이게 만약에 충주엄멜이 아직도 있었으면은 지가 홍보를 제대로 됐을 건데. 충주시 그 홍보맨이 엄청 때렸을 건데. 그것도 축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홍경기 나왔을 건데. 그래. 그러면서 아, 맨날 경고. 이제 뭐 충주엄멜 뭐 경기 있다면 또 손흥민 메시 뭐 별들 다 쳤을 거 아마. 그 하면서 또 이제 또 나나나나나 이거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건데. 또 없어진 팀이 하나 있잖아. 어, 고향 하이 FC. 와. 고향 할릴레 임마누엘? 네. 거기요? 너 줄여서 그랬다며? 할렐 임마라고. 할렐 임마. 상, 왜냐면 이 충주랑 고향이 아, 참 꼴찌 다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참 말도 많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향은 진짜 고향이 더 많, 진짜. 그렇죠. 고향은 진짜 논란도 많았고. 그렇죠. 충주는 또 그 어용 서포터 논란도 그, 그런 논란. 어용 서포터 논란 저도 그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얘가 뭐 미르가 간다 때서 막. 아 미르가 간다는 아니고 사커케이 시절 때. 아 사커케이 시절 때. 그러니까 아산이 어용 소포터는 안 만들었네.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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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그리고 이제 한창 예, 핫한 아산. 지금은 사라진 상주 상무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천 상무가 되었는데 상주는 포기했죠. 그 상주는 그냥 네. 프로팀 만드는 걸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네. 욕을 엄청 먹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과는 로고와 다른 수원 FC가 있었고 또 광주 FC, 부천 FC 199 그리고 FC 안양이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부천 FC의 경우에서는. 어, 물론 이제 승강제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은 K3의 팀이 이제 프로화를 해서 올라온 팀의 첫 팀, 첫 번째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그때 제가 부천 FC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네. 아~ 네. 맞네. 그때 일하고 있었구나. 별거 다 했어 생각해보니까. 다양하게 하셨네요, 진짜. 축구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뭔 소리냐 하시나면은 저희 전방송 거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 2000 아 그렇죠. K리그 챌린지 처음 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 봐서 기억이 나고 저도 그때 광주 그때 촬영 때문에 충주엄멜 촬영 때문에 광주도 놀러 갔었고 봤었는데 그 어 생각 그때 도움 1위가 염기훈이네. 어 그래요? 1위가 1위가 이근호예요? 예. 네, 아니 득점 1위. 아, 이 득점 1위가 네. 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지금 K리그 승강제가 제대로 정착된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아니, 겁니다. 신기해요. 이게 사실 신기해. 난 안 될 줄 알았어. 야 이게 사실 이 승강제가 아니, 물론 이제 필요는 했는데 그동안 그동안 필요했는데 사실 강제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된 거니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AFC의 티켓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AFC 압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약간 전에 안 만들면 표 줄어버린다 이거 때문에. 줄여버린다. 실제로 아, 지금 호주가 지금은 줄여버렸죠. 줄여져가지고 호주는 거의 이제 ACL에 나온 팀은 거의 없고 그 아래 단계인 AFC 컵에 네. 나가고 있는. 아 그렇잖아요. 참고로 그 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ACL에 자주 만났던 세인트 코스트 메리너스가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 아, 아 센트럴 아, CCM. 네 CCM. 네. 아 그래서 내가 센트럴이니까 센트럴 했나보다. CCM CCM 이거고. 아니야. 나 맨날 CCM이라고 있어. 근데 아무튼 그 팀이 이번에 AFC컵 토너먼트에서 지금 또 이기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 지금 토너먼트 계속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다는 아,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옆 동네 일본은 너무 정착이 잘돼 있으니까 아, 심지어 일본은 뭐 거의 유럽 수준. 그래도 그때는 또 이제 그때가 이제 슬슬 일본에서 나왔던 게 이제 J3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지금 일본은 이제 J3까지 완벽하게 네. 지금 승강제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면은 이제 아 이게 좀 승강제 또 2부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리그 1, K리그 1이 12팀, 그리고 K리그 2가 13팀.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아직도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그렇죠. 더 늘어나야 된다는 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있죠. 화성도 지금 아, 그렇죠. 예. 참가를 원하고 그러니까 있고. 고무적이에요. K리그 2에 좀 더 참가하려는 팀이 늘어난다는 현실. 왜냐면 그래야지 K리그 1도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네. 돼야 돼. 그래야 되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에 가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12, 14, 12, 14였는데 이제 16, 14.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14. 그래서 그러면은 14면은 3개 정도 강등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14. 뭐 지금은 뭔지 12 12개 어떻게 뭐, 3개나 강등시키려고 해? 1+2는 진짜 말이 안 돼. 난 처음에 뭐였냐면은요. 한 나는 그 두 팀이 내리고 두 팀이 떨어지고 한 팀이 플롭한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는. 그런데 아 그게 아니고 한 팀이 떨어지고 두 팀이 플레이오프야? 아?
14, 16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건데 12, 14에서 그걸 한다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FC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지금 K3 리그에서 지금 이제 프로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팀들이 많아요. 뭐 화성도 있고 지금 경수원 수원이 원래는 올라가려고 했었다가 지금 뭐 모종의 이유로 지금 잠시 좀 유보가 된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더 네, 좀 그거 유보생겼고 네. 제가 알기로 2025년인가요? 그 아직 지금 이제 슬슬 이제 K리그2하고 K3 리그 간에 또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축구협회하고 프로협회하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네. 강등되면 이제 K3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강 원래 승강제가 좀 더 빨리 일어날 뻔 했었는데 그렇죠. 2006년에 그렇죠. 거부 사태 고향 국민은행이 네. 그 승적 거부 파동을 일으켜서 사실 그때 좀 사실 솔직히 그것도 졸속이었어 그것도 졸속이었어 너무 급했어 연맹이 K리그 연맹이랑 내셔널리그 안 맞았어 아무것도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됐어야 했는데 아무 협의가 그렇죠.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팀 여기서 우승하는 팀 승격하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올라옵니까 제 기억에 고향 KB 서포터즈 보레아스였죠 보레아스 팬들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FA컵 때 FA컵 4강전 때였나 그때 거의게 당당하게 했었어요 K리그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아 그거 그 걸개를 만들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네, 좀 보레아스 팬들도 좀 항의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고향 K국민은행도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향 국민은행도 순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돈을 내고 승격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승격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전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모기업이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용인도 지금 또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네 평택도 한번 알아보고 있다는 평택 시티즌이요? 설마? 네네 평택도 지금 한번 얘기 나왔었고 평택은 옛날부터 그냥 뭐 그냥 용인은 지금 좀 뭔가 그 지금 수원이 아무튼 하반기에 써야 되는. 네, 네 미르 스타디움. 미르 스타디움을 아무튼 간에 남겨둘 수는 없거든요. 거기도 뭘 해야긴 해야 되거든요. 쓰기 써야 돼. 네. 쓰기 써. 왜냐면 좋다고. 경 뭐요? 멀어요. 근데.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어쩔 수. 거기다 지원하면 어떻게 이제? 근데 뭐 저희 동네에서는 한 방에 갈 수는 있습니다. 뭐요? 노렸네. 저거네. 저걸 노린 거네. 5,600번 버스 타면. 그리고 지금 아마 김천 같은 경우도 아무튼 간에 많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하긴 해야죠. 네, 또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김천 시장이 안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근데 문제는 심각해진다. 저는 이거는 연맹에서 뭔가 보완책이라도 마련을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필요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공탁금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있었어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고양시는 맨날 얘기 나오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중이고. 고양시는 너무 잡음이 많아요. 거기. 네, 거기는 뭐 지금 뭐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데이원 스포츠. 아, KH와 데이원 스포츠. 농구에서 크게 사고를 쳤던. 네, 농구의 데이원 스포츠 또 축구의 KH. KH도 결국은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사태 이후로는 좀 이제 다시 또 흐지. 그냥 고양시가 그냥 이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데이다 보니까.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짜 충북 청주 FC. 충남 아산 FC, 천안 FC 이런 팀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확실한 건 네. K3 이제는 진짜 현실 가능성과 K3에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아, 김포 FC도. 네. 네. 김포도 그렇죠. 다 K3니까 K3에서 아, 그렇죠.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충북 청주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도인재가 또 이제 조만간 상대해야 될 팀이긴 한데 그때 빨리 이제 화장실 좀 빨리 이렇게 개선 좀 하고 <맞고. 웃음> 그리고 저희 경기 이제 부도인재와 경기할 때 샤이니의 최민호 군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 네? 아 우리들은 나좀 눈앞 좀 원정성이 좀 한번 보자 좀 한번. 원정성 멀어 네. 어차피. 이질감이 굉장히 느껴지네요. 수원 삼성이랑 충북 청주랑 만난다는 게 야 이거 일본이라고 야. 우리 이상하네. 우리는 뭐 안 느끼나요? 우리 지금 이랜드도 왔다 오고 지금 뭐 다 이질감이야. 다 처음 가보는 데가 많아. 우리 이번에 새로운 원정길을 객적하는 새로운 슈퍼 매치도 졌다고 하던데. 슈퍼 매치 아니에요. 소퍼 매치야. 슬퍼 매치 아니고? 슬퍼는 아니야. 슬퍼는 원조가 있는데. 네, 그렇지. 우리는 슈퍼 매치로. 소퍼 매치네. 소퍼 매치. 아니 어쨌든간에 뭐 지금 수원이 뭐 새로 2부리그에 더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지금 모든 2부리그 모든 팀들의 홈관중 최다 관중을 새로 써주고 있어요.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한번 평균 올해
지금 평균 관중 한번 평균 봐야 돼요. 평균 원정 관중도 봐야 돼. 지금 우리 녹화 기준으로 내일 또 안산 그리너스랑 원정 경기 있잖아요. 지금 5,000석 중에 지금 600석 남았어요. 아니 500석까지 떨어졌대요. 아, 지금 5,000명이 넘게 간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저번에 서울이랜드랑 할 때도 전체 관중 중에 거의 반은 원정 팬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정석 말고 일반석 중에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내일은 진짜 안산 경기 관중 중에 반 이상이 원정팬 관중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을 보여요.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록 같은 거나 뭐 통계 이런 거에서 거의 봐야 돼요. 모든 네. 거에 수원 삼성이 다 있지 않을까. 원정석 자체의 규정도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산이 원래 원정석이 그 사이드 해주잖아요. 이석 쪽이었는데 이석 사이드 쪽에 또 원정석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수원이 너무 많으니까 원정석이 아니라 저분 그냥 그 하나 원래 있던데 꼴대 뒤 S석 그죠? 그쪽을 그쪽으로 원정석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이랜드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탈건 원정석이 N석이었는데 한두세 섹터만 네, 그 풀다가 거기에서 이제 왜 안 더 안 푸냐 하면서 쭉쭉쭉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참씨 참 이게 참 에휴, 자랑인지 이제 자랑이다, 모르겠는데 뭐 우리야 가면 길이 되네 진짜 우프다 우프 길이 되네요 길이 되고 있네요 네 일부리거 입장에선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예, 재밌네요 예 조심하세요 거기도 야 어떻게 될지 몰라 다행히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 이기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요? 지금 왜 저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기 지금 저희 녹음 시점에는 지금 서울하고 제주하고 네. 있죠 지금 네 누가 넣었어요 일류첸코가 페널티킥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PK잖아 막 필드골도 아니야 그럼 그게 올 시즌 첫 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네요 어? 맞긴 하지만 내 아 인간이가 아니네 내 다음 K리그 2 야 오늘 재밌네 아, 그래 이 사실 아까 이게 사실 우리 전방송 때는 사실 뉴타입 씨가 조용했어요. 왜 야구 얘기 안 했으니까. 역시 축구 얘기하니까.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본성이 들어와. 기둥이 걸리네. 아무튼 간에 저희 다음 시간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옐로우 스피릿은 아무튼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난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어차피 K리그 네. 팬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시간도 뭐 그렇게 러닝 타임도 5부작이긴 한데 그렇게 막 한 에피소드 그렇게 한 길지 않으니까 한 40분 정도? 네. 네. 3, 40분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 죽어서 썬더랜드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의 담백한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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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팬들은 이미 뭐 다 보셨겠죠.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유튜브에는 저희가 영상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팟빵에서는 저희가 이제 음성 버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만약에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저기 응원하시는 팬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 때 또 저희가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을 피드백 테니까 피드백 해드립니다. 네, 피드백 네. 해드릴 테니까 네. 좀 적어주세요. 네. 뭐, 네. FC 서울 팬들 많이 댓글 달아주기 바랍니다. 서울 한 골 더 넣었어요. 오, 아, 좋네요. 자, 우리 더, 우리 저희 서울이 더 골 넣기 전에 오늘 마무리하죠. 네, 열받으니까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요. 아, 다음 시간에도 축구 이야기로 오프닝을 할 예정인데 어떤 작품이냐면요. 네. 아, 무려 애니메이션을 들고 할 예정인데요. 아, 잠깐만, 저희가 첫 YCU 스포츠로 바뀌면서 첫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네,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장편론 처음인데 극장판 이제 애니죠. 네. 네. 올해 이것도 좀 10년 넘었어요. 명탐정 코난 11번째 스크린. 와, 이걸 한다고? 세상에. 아, 이걸 스포츠로 치는 거였나요? 스포츠잖아. 스포츠니까. 축구잖아요. 제1리그잖아, 제1리그. 네. 아,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맞죠, 이건. 방송이에요. 네. K리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1리그로 얘기해서 옆 동네 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국 올림픽 관련된 작품들, 이제 스포츠 영화들 하나씩 이제 다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